고맙습니다. 이 방이 전에 따님들이 쓰던 방이라면서요? 네. 그래서 그런지 들어올 때부터 낯설지가 않고 너무 정이 가는 거 있죠? 따님들 인물들이 그냥 너무 출중하시다. 다들 철수 오빠... 아니, 아버지 닮은 것 같아요. 그런 소린 처음 들어보는데. 참, 인사가 늦었습니다. 저는 첫째 이광남이라 합니다. 저는 둘째 광식이에요. 전 막내 광태라고 합니다. 이름도 특이하고 너무 좋다. 그런 말도 처음 들어봐요. 우린 이름 컴플렉스 있는데. 전 영희예요. 김영희? 철수와 영희? 맞아요. 교과서에서 나오는 단짝. 이름부터가 딱이에요. 저기 말 돌릴 거 없이 저희 아버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솔직한 얘기 듣고 싶어서 뵙자고 한 거예요. 철수 오빠 보자마자 삘이 탁 오는 거 있죠. 보자마자요? 학생들을 가르쳐봐서 사람 딱 보면 느낌 알거든요. 보자마자 진실하고 뭐랄까 이격적인 향기가 풍긴다고나 할까? 저희 아버지가 양반집 가문의 종손이시니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고 남들도 다 그렇게 말씀하세요. 품격이 느껴진다고. 아, 남녀 간의 품격만 갖고 되나요? 솔직히 남자로서 매력이 넘치더라고요. 저희 아버지 아무것도 없으세요. 자식 셋 키우시느라 노후 대책도 안 돼 있고요. 짐작했어요. 처제 원룸에 방 얻어 사시는 거 보면 알죠. 저 노후 대책 다 돼 있고요. 거기에 오빠 숟가락만 얹으면 돼요.